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제39회 영어 교정,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죠. 오늘은 15번, 16번 문제인데, 자,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r hair is slightly tinged with gray, but her eyes have the sparkle of youth.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잘못된 부분. 딱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답은 여기서 tinged. 자, 여기서 ing 약자를 써야 되는데, ing를 안 쓰고 예, in 약자만 썼죠. 예, 여기 그래서 이 ing 약자를 써야 된다라는 것. 요것만 수정해 주시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자,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16번이죠. 자, choose the correct answer, colon. 자, we was slash were. 자, were냐 slash were. 자, 이렇게 돼 있는데 going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답이 한눈에 들어오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 was slash were. 자, 여기서 이 slash라는 이 기호에 대해서 아시면 금방 풀죠. 자, 이 slash 이 기호는 바로 비동립을 만드는 기호죠. 따라서 여기서 was나 were 이것을 이 하위 단어 약자인데 이 하위 단어 약자가 이 슬래시는 비동립입니다. 비동립이라는 거는 그거는 1.5급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1.5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was 약자 못 쓰니까 was 풀었었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were 역시도 이것도 풀어 써줘야 되는데 were이지만 이거는 1급이 아니라 이 비동립은 1.5급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er 약자는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was, 그 다음에 뒤에는 were는 were이지만 er은 약자로 해주셔야죠. 묶음 약자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여기 중요한 것, 슬래시는 비동립의 기호다. 따라서 거긴 항상 뭐 알파벳 단어가 오든 축어가 오든 뭐가 오든 항상 1.5급으로 해주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요거는 점역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 중을 일부를 여기 올려놓은 건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nd in so far. 자, in so far. 요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는 이따가 한번 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as it pays, were it said, 저기 pays for itself. 자, at least in part. 자, 이거 쓴별 문제 없죠? By correcting unduly light. 어려움 없죠. 그다음 비즈니스. 자, 비즈니스 할 때는 NESS 약자 쓴다는 거 요거 좀 아시고요. 그다음에 taxation 쉼표 the plan strikes 그다음 blows for both equality and fiscal 그다음 responsibility. 자, 요 다는데 그리 어려운 건 없고요. insofar 요거만 잘 눈여겨보시면 되죠. insofar 어떻게 설명할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자, insofar. 자, in, in 약자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와 far 할때 이거 o와 f가 서로 양쪽에 걸쳐져 있죠. 이거 걸쳐져 있는 것, 이때는 묶음 약자가 안 됩니다. 예, in과 so와 far 여기 세 개가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죠. 예, 겹쳐져 있을 때 양쪽으로 걸쳐 있을 때이 오브는 so의 o와 far의 f 걸쳐 있을 때 요놈은 약자로 아니한다. 그래서 in so far 그러니까 in 약자
저 뒤에 AR 약자 고만 쓴다라는 것 고만 잘 챙겨주시고 인수파 단어 요거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단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자,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orld. World는 어두 약자 아시죠? 그 다음에 Serious 아시죠? Of Poker Plans to Return to Live. 쉼표. 자, in-person. 자, 이때 이거 in-person. 자, 이때 in 약자를 쓸지 안 쓸지 요거 잘 살피시고요. 그다음 play for nearly. 자, nearly 할때 이의 약자를 쓸 것이냐, ar 약자를 쓸 것이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eight, 그다음에 hyphen week, 예, 그다음 tournament in Las Vegas later this year. 이어 그다음에 parent, 예, 그다음에 company, Caesar Entertainment, 그다음에 incorporation의 그 약자죠, INC가 예, said Thursday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점역을 해야 되는 것, 그잘 챙기셔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한 것 우리 한번 같이 점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